네 노력에 결과가 없어. 네 보고 무당하자고 온 신이 아니야. 꼬이는 거야, 일이. 아픈 데는 없어요? 뭐 당뇨도 있고 뭐. 네. 우리 군자를 보니까 성격이 좀 예민하네.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 잘 못 자고. 네. 뭐가 빨리 안 되면 그게 한 가지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네. 사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사주에는 쉽게 말하면 대신줄이 좀 세다 보니까 여자 같은 성품을 좀 많이 지니고 있다. 옛날 같으면 선비 같겠지. 자기는 계획을 하고 뭔가 움직임에 있어서 계획해서 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운이 안 따르는 거지. 왜냐면 신가물이 되게 쎄. 조상 가물도 되게 쎄. 피폐해져 있을 때 부모님, 어머니가 자꾸 손잡고 가보자. 네 좀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 그때부터 그 처음 간 집에서부터 너는 뭐 내 제자를 삼아야겠느니. 현민아. 네네. 네 보고 무당하자고 온 신이 아니야. 아 네네. 집집마다 신은 다 계셔. 그지? 가오신 있고 조상 뿌리가 있고 네네. 옛날에는 다 선비가 났던 집이고 네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는데 너희 박씨 집은 네네. 보면 다 선비가 났던 집이야. 네네. 너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이 집이 완전히 꺾어진 걸로 보여. 이 바람이 쉽게 말하면 아까 그랬잖아. 스무 살 되기 전까지는 네가 학업으로 막 간다 해도 그때부터 바람이 들기 시작하니 네 노력에 결과가 없어. 명주는 명불사 계셔. 네. 이분들이 좀 알아줄까 싶어서 너를 조금씩 흔들었는데 뭐 안 알아주니까. 그러려니 별탈이 없었잖아. 네.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려니 자꾸 지나간 거야. 근데 네가 27 이때는 신의 문이 열리는 운세가 열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인간의 파동 동티라 그래. 네. 임패가 드는 거야. 그러면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좋은 관계보다는 대립적인 소외를 자꾸 느끼듯 상충이 일어나. 그걸 좀 알으라고 니를 일신을 네. 건강을 주자하니 그는 인간으로 말썽 직업으로 이게 다 복이잖아. 네. 복을 자꾸 깨버리는 거야. 그런 그 때문에 네. 대범하게 나서기도 참 힘들고 네. 툴툴 털기도 좀 힘들고 네. 이거는 박씨 가정의 네 몸주 대감 직업으로 열어주고 명주는 할아버지 밑으로는 선녀줄이 네. 되게 세다 보니까 그걸 못 알아주잖아 니가. 그러니까 약간 생치한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달라고 찾아서 너의 직업 앞으로 뭘 할지 열어주자고 자꾸 바람을 넣는 거야. 왜냐면 네가 또 건강해야 되지. 건강과 건강이 명이고 재물이 복이지 직업이. 이게 공존해야 사람이 살아가. 그래서 따끔 공로줄이 있어야 너는 그 위에 명도 있고 복도 있어. 네가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 네가 뭔가 주대가 되고 주춧돌이 되어서 네. 뭔가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자. 네.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 네. 박씨 가정이 옛날에 재물자랑 네. 벼슬자랑 했던 만큼 네. 너네 저 고조 할아버지 뭐 일 위에 할아버지들이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박씨 가정 일으켜 보자. 뿌리를 제대로 한번 내려보자 손자야. 네. 그래서 한번 툭툭 왕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도 신이야. 네. 그지? 네. 그럼 조상 신들인데 이분들도 니한테 왕래를 하고 하니까 어디 가면 신줄이 있다 박수를 하자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여기는 네. 업양이야. 네. 업으로 직업 네. 명 이런 걸 주자고 오시는 신명들이고 너희 집에 불리는 그건 없어. 그래서 박씨 가정을 둘러보면 신명당은 결혼을 못하고 가신 분이 보인다. 그리고 엄마 외줄에도 결혼 못하고 가신 분 안 계셔? 사촌이었나? 뭐 누군가가 그런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네. 한 번씩 네가 신줄이 있고 네. 칠성줄이 세다 보니까 네한테 한 번씩 왕래를 해. 신만 왕래하는 게 아니고 네. 조상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 기복이 조금 심해. 네 마음의 기복이나 네. 이 생활의 기복이 네. 네하고 뜻하지 않게끔 네. 훅훅 치고 와. 막 노력은 하고 싶은데 그게 자꾸 꼬이는 거야 일이. 그래서 아까 그랬지 박씨 집은 명이 없다. 이 명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재물이 들어오기 힘들고 뭔가 가진 거를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올 한 해 너를 보면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집안에 자꾸 아플 수준 후환이 들 일. 네.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암수술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누가 아버지가? 네. 어, 언제? 얼마 전에. 그래서. 몇 달 안 됐어요. 응.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 상문 주당이 조금 많이 들어와. 상갓집을 가든 문상을 가지. 네네. 어. 가까운 곳이 가시네. 어. 이런 기운에 아버지 운세와 너희 집안의 니를 보면 니 삼재와 이런 게 겹쳐지니까 아버지가 먼저 몸을 치신 거고 그 다음 이제 너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 니가 아는 거고 니가 정확한 거는 니가 엄청 잘해. 어, 네. 그지? 네.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네. 그게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니가 모르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니는 말을 안 해. 어.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그것도 사람들 돕고 사는 직업이지 네. 봉사할 수 있는 직업 네. 이런 직업으로도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아. 네가 앞으로 살면서 네. 네가 조금 승승장구하고 쭉 가려면 네. 그런 쪽으로도 네가 방향을 약간 트는 게 지금 그런 기회가 온 거라 생각해. 자 오늘 사례자는 어디 가면 뭐 박수무당을 해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신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직업으로 업양으로 많이 오는 그런 줄매기에서 이분은 첫째는 명땜을 한다고 보기 너무 없었던 거예요. 직업으로 환란이 들고 사랑가에 임패가 들었는데 조금만 올해부터 내년 수전부터는 직업의 운세가 조금 바뀔 그런 운세가 많이 들어오니 그런 신가물보다는 조상을 좀 잘 닦아주고 직업적으로 좀 안정을 찾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